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광교 법조 타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경기 남부 국민들의 성원과 노력으로 수원고검이 개정한 뜻을 잘 살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국민의 권리 구제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공식은 수원검찰이 미래를 향해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 국민이 신뢰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 상황은 변했고 국민의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